아무래도 14.1번 하이볼이 좋겠어. 발린치? 뭐? 브룩나디 발린치 하이볼? 아, 랑 종현이랑 이제 세환이 형이랑 셋이 대시 대구를 해요. 종종 해요. 네. 주로 종현이랑 저랑 그 친구랑 하죠. 근데 이제 저격수 돌격병. 저격수 돌격병 걔는 이제 응원병. 응원병? 아니야. 내가 주로 이제 오더를 하긴 해. 말이 많아서. 오더 하는 이유. 잘해서가 아니라 말이 많아서.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이제 그 반지성을 추구하는 지성인 연합이라는. 아 너무 네이밍이 정치적이야. 넌아 사회주의인데 거의? 이데올로기스러워. 시어도 카젠스키가 좋을 것 같아. 아무래도 14.1번 하이볼이 좋겠어. 모든 위스키를 하이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두 하이볼이 된다는 얘기가 있다. 이 얘기는 무척 좋아한다. 왜냐면 우린 먹거든. 먹어서 좋은 거야. 보기만 하면 안 좋을걸. 그리고 사실 모르겠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이 아니야. 오히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이야. 나 그거였어. 내가 니트로 먹는 것만큼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해. 근데 나 브룩나디 저건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 그런 거죠. 일정 조건을 충족했어요. 얘로 하이브 만들면 욕 먹지. 아니 욕도 얘도 욕 먹을 수 있어. 근데 욕도 욕인데 아, 얘는 진짜 자신 없어. 얘 저 이 나는 이 그 향 살릴 자신 없어. 이 자체로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아 개꿀. 스코틀랜드 난관하고도 이런 술을 마실 수 있다. 아니 뭐 스코틀랜드는 재욱이 형이 다녀오셨잖아. 한 잔해. 한 잔해. 누구지? 우혁이도 간다지 않았나? 맞아요. 내비에서. 너무 부럽다. 형 이제 RTD. 형은 왜 부러워? 형 이제 RTD 글 써야 돼요. 그 혹시 RTD에 사설 칼럼 받으시나요? 한 의향 있어요. 그거 되려면 2년쯤 있어야 될 거잖아요. 저 군대에서 작업해야 될걸요? 어느 정도 있어야. 제가 지면 하나 정도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될지도 안 될지도 쓰레지 않아요. 칵테일 관련 칼럼. 칼럼. 지금부터 해드릴 수도 있어요. 2주에 칵테일 해가지고 하나씩 소개하는. 아 이미 있겠구나 그 코너가. 없나? 아 근데 진짜 썬이 막 잡혀있는 게 아니어서. 아직 가다가 좀 안 잡혔어요. 이제 철근 여기다 박을까? 저다 박을까? 아직 가다도 없어요. 뭐야? 왜? 페니실린 만들 때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 그렇게 해요? 생각보다? 근데 플로팅은 알겠는데 첫 먹으면 지리지 않을까? 자극 지리지 않을까? 후추 갖고! 아니! 나는 그대로 먹을 건데! 한잔해! 응 한잔해! 응 한잔해! 어. 블러드메리에 A1 소스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뭐야?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 보통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그 피트 스모키하다 있잖아. 그런 거랑 완전 멀게 진짜 메디시널한 스타일의 맛있는 하이볼이. 너 진짜 맛있는데 이거? 메디시널하다는 걸 라프렉스럽다라고 이해해도 괜찮을까? 아니야 좀 달라. 좀 더 it's lighter than 라프로이. 바디가 라이트해. 근데 향은 세. 맛있어. 좋다. 형 좋다 이거. 내가 참고로 제가요 이제 옥돔 아. 14번대로 전부 하이볼을 만들어서 먹어본 사람인데요. 그 중에서 1번이 최고입니다. 이집 잘하네. 니트도 하이볼도 1번이 최고입니다. 얘 PK는 제일 낮지 않나 그 중에서? 그런가? 얘만 120대인가? 나머지 점이는 모르겠는데 점삼은 200대라서 이집 잘하네. 점이는 캐스크가 좀 이상. 아마로네. 아마로네가 3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여러분 옥토모 하이볼 훌륭하니까 맛있게 만들 자신 있으면 해주세요. 네 이만 영상 종료하겠습니다. 수고. 아니 이걸로 하이볼을 만든다고? 나도 안 할 짓인데? 발린치? 뭐? 브룩나디 발린치 하이볼? 아
이거 긴장할 일이야 이거? 아, 좀 그럴만하지? 가격이? 이거 또 어디서 구하겠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블룸라디 발린치로 하이볼을 만드는 거 보고 계십니다. 뭔지 아세요? 아, 발린치는 참 이제 중류소 직원들한테 헌정하는 바틀이라는 게 참 의미가 크지. 그치. 그럼 어떻게 사온 거야?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짬통 바틀이다라는 짬통 바틀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 근데 아니잖아. 위스키 베이스 같은데 평가를 보면은 오히려 좋다. 88, 89, 91이래 다. 직원 바틀이 맛있어야. 심지어 여기는 직원 바틀을 20년 넘게 되는 그런 바틀들도 있으니까. 이게 또 만드는 방법이 좀 저랑 다르세요. 아, 저는 이제 얼음 두 개를 넣고 잔을 미리 차갑게 하고서 이제 하이볼을 만드는데, 이제 이분은 또 위스키를 먼저 넣어놓고 얼음을 녹여서 아래 내려서 그 위스키에 얼음 하나로 발효소를 먼저 주고 시작을 합니다. 혹시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아... 지금... 인지부족 오는데... 제 메토드랑 무슨 차이가 있죠, 이거? 이거는 사실 그... 얼음 위에 위스키를 붓느냐 안 붓느냐 정도가 제일 큰 차이긴 하겠다. 잔의 윗부분이 차갑냐 안 차갑냐. 그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좀 온도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 아, 용액의 온도감을? 온도감을 느끼면서 그 최대한 이제 탄산수랑 온도감이 차이가 나지 않게 만들려는 거라. 잔의 온도감 때문에 이제 위스키의 온도감을 못 느끼는 일이 없게 하려고.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위스키가 차가워야 탄산을 부었을 때 탄산이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이제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은 안 섞이나요? 안 섞이는 것보다 그 일본 바텐더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 하나도 없어. 그냥 맛이 확 닫혀버린다. 이런 느낌. 아, 사실 이제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맛이 닫힌다 이런 표현 자체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긴 해요. 이건 약간 일본 종특이라 어쩔 수 없어. 이제 한국에 조금 나도 잘... 결국에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람이야. 근데 나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그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위스키를 안 다친다라고 되게 살살 풀어서 하는 그런 메소드랑 지금 내가 하고 나 살짝 옛날보다 과격해졌거든요 만드는 게. 근데 그 지금 메소드랑 차이를 못 느끼겠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기는 해요 사실. 형 먼저 맛보십시오. 어우 맛있겠다. 야, 와. 이거 꿀인데 꿀. 잠깐만. 그 뭐야 그 건과일에 꿀 묻혀가지고 먹는 그런 느낌인데. 와 미쳤는데? 나도 먹어봐야겠다. 한마디만 해도 돼요? 재료로 사기시지 마세요. 아. 생각보다 너무 맛있네. 이거는 되게 근데 좋은 게 뭐냐면 그 보통 우리가 하이볼 만들 쓰는 오피셜 라인업들은 CS가 아니잖아요. 얘는 근데 그 살아있어서 그 캐스크 스트렝스 위스키가 주는 그 짱짱한 그 알코올감이랑 이런 것들이 하이볼에 녹아들긴 했는데 안 사라졌어.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하이볼을 만들 때 원래는 3:1을 좀 고수했었는데 3:1보다 좀 적게 넣게 됐어. 저는 요새 3:1을 합니다. 3.5:1에서 오히려 예산의 입맛 때문에 좀 풀어요. 저는 요새 아까 옥토모 먹었을 때 느꼈죠. 확 풀어요 그냥. 그러니까 탄산수 비율이 높진 않아요. 다일루션이 많아요. 얼음 다일루션이 많아요. 난 그냥 그 위스키가 가진 캐릭터를 가지면서 하이볼이 됐으면 좋겠어. 그쵸. 근데 그거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 하이볼은. 그래서 그 탄산을 좀 적게 넣는 것도 있거든. 어차피 그 스터를 하면서 다일루션이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물이 들어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3:1은 굳이 안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땐 그거야. 일체감만 있으면 돼요. 결국에 이제 그 이 부즈가 따로 놀거나 이러면은 하이볼에 성립이 안 하고. 근데 대신 또 너무 워터리해지면 이 위스키 캐릭터 안 사니까 그 사이에서 자기의 주관이 들어가는 거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의견, 제 생각은 그래요.
어쨌든 이 발린치 자체는 그 헌정 바틀들 중에서 이제 그 페이스 아일이라고 패스 아일이지? 패스 아일. 그게 그 아일라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음악이랑 위스키가 이제 같이 곁들여지는 축제 같은 건데 발린치 중에서도 이제 그런 헌정 바틀이 나오더라고. 발린치 패스 아일이 있는 거예요? 어. 패스 아일 기간에 직무수를 그만둔 직원한테 주는 건가? 아니 아니 그냥 전체 직원들. 아 전체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나눠주는 건지 모르겠어. 아 직원용 캐스크 이런 느낌인가? 그 다른 것들 보면은 발린치들이 다 이제 직원 한 명 한 명의 헌정 바틀인데 이 축제 바틀들은 항상 이렇게 되더라고. 그 직원들 전체. 이게 아마 두 개인가 세 개밖에 안 나왔을 거야 지금까지. 근데 되게 멋있다. 이거를 만들어주신 분들을 보면서 먹는다는 게 좀 새롭네. 아 그래서 이 감성이 미쳤네. 뒷편보다는 앞면이 뒷편도 이쁜데 앞면이 확실히 느낌이 있더라고. 내가 아까 먹을 때부터 형이 앞면 찍으라고 해가지고 감성 있네. 빨간색 유니폼은 컨셉인 거지? 요번 컨셉이 아닐까? 일할 때 저렇게 안 입으실 것 같아요. 아 절대 이렇게 안 입으실. 아, 이럴 때 이거 뒤집기도 바쁜데 뭘 저렇게 입어. 그리고 그 나 웨어하우스 투어 해주시는 분이 이제 루비라는 분이었는데 루비 그분이 이제 화심주조 그분 그 근황을 물어보시더라. 왜냐면 그분이 이제 아드백에서 일을 했었대. 루비 그분이. 그래서 이제 화심주조 대표님이 아드백 그 바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물어보시더라고. 아 보고 싶다 그러면서